어려운 이웃을 돕고 포교에도 앞장서 활동해온 월정사 신도중심봉사단체 강릉청향회가 창립 10주년을 맞아 기념법회를 봉행했습니다. 강원지사 이천훈 기자가 이웃을 위한 나눔과 봉사의 길을 걸어온 청향회의 10주년을 돌아봤습니다. 월정사의 재가불자들로 구성된 봉사단체 강릉청향회가 창립 10주년을 맞아 기념법회를 봉행했습니다. 이날 법회에는 조계종 제4교구 본사 월정사 주지스님이자 강릉청향회 총재인 정념스님과 청향회원을 비롯해 지역의 자치단체장과 국회의원 등이 참석해 청향회 10주년을 축하했습니다. 10년을 잘 들어보면 그럼 이것은 아마 여러분 후배들 또 다른 곳의 청향회라는 이런 봉사의 단체들이 생겨날 때 큰 이정표가 된다 하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지난 2005년 태풍 나비 재난구호 활동이 계기가 돼 이듬해인 2006년 정식 출범한 청향회는 외롭고 소외된 지역의 이웃들을 위한 나눔과 봉사를 실천하며 강릉 지역의 대표적인 민간 봉사단체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12명의 발기인으로 출범한 청향회는 현재 120여 명의 회원이 매년 연탄 나눔 봉사를 비롯해 어르신 집수리 봉사, 급식 봉사, 노인 요양원 및 복지단체 후원, 장학금 지급 등 정기적인 연례 봉사뿐만 아니라 크고 작은 다양한 봉사활동에 참여해오고 있습니다. 정말 저희는 작게 모아서 가져갔지만 아주 크게 받아들이세요. 예, 그런 거 봤을 때 정말 가슴에 뿌듯하고. 청향회는 지난해부터 라오스 해외 봉사를 시작했으며 원주와 진부 동해에도 청향회가 결성돼 지역의 이웃들을 위한 봉사활동을 펼쳐가고 있습니다. 어두운 곳을 밝히는 작은 촛불과 같이 이웃들을 위한 나눔을 한결같은 마음으로 실천해온 청향회는 우리 사회가 다 같이 행복해지는 그날을 위해 다가올 10년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제2의 청향회, 제3의 청향회가 전국 방방곡곡에 널리 퍼졌으면 하고 바람이 있습니다. BTN 뉴스 이천훈입니다.